네, 이건 시작이 불가하다는 게더 마음 아픕니다. 혹시 모를 탈레반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돈줄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레반의 손으로 고스란히 떨어진 게 있죠. 바로 그동안 미국이 아프간 군에 지원해 왔던 미군 장비 또 무기들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혁 기자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좋은 경제와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의 돈줄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는 SNS를 통해 미국 정부가 아프간의 달러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해외 보유 외환 90억 달러가량을 시중에 유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까지 자금 지원을 차단해 현재 아프간이 보유 중인 달러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830억 달러 규모의 미군 무기와 장비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The significant collapse of the Afghan troops we had trained, up to 300,000 of them, just leaving their equipment and taking off. That was, you know, I'm not, this, it, that, that's what happened.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아프간 군이 남겨둔 채 도주한 미군 무기와 통신 장비, 군용 드론까지 모두 탈레반이 차지했습니다. 탈레반은 험비 등 2,000대 이상의 장갑차와 블랙호크 등 40대의 항공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무기들이 시민 학살이나 무장 테러 단체 지원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탈레반 소유로 넘어간 대규모 최신 미 군사 장비가 고스란히 위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